오늘 강의할 주제는 오늘이 이제 초급 8기의 네 번째 강의 4강인데요. 오늘은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저의 가설 12가지라고 해서 이제 다루어 볼 건데요. 자, 가설 1 해서 가족의 변화 과정에는 네 가지 시기가 있다. 그리고 치료 시작 이후의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네 가지 시기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 치료가 애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단계 있죠. 즉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 이 시기가 길어지는 가족도 있고 금방 애가 문제가 생기자마자 당일로 바로 병원에 애를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2년, 3년, 때로는 10년 이상 걸려서 병원에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죠. 병원이나 상담실이나. 그 기간 사이에 그럼 뭐 하느냐.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보로 다니고 굿하고 뭐 등등 이러느라고 이제 시간을 다 보내시는 거죠. 그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료의 초반기에서 치료 시작 이후 약 한 2년에서 5년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이 시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제 가족들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술적인 개념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하고. 학술적으로는 가족들의 불만이 그런 거죠. 학술적으로는 우리 이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가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죠. 당사자의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어떤 사회생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해서는 연구를 별로 안 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분들이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족의 부담감이라든지 가족들은 뭐가 힘들까 뭐 등등 이런 거 이제 연구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가족들이 이 당사자를 돌보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고 그리고 이 힘든 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연구가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초반기 처음 애가 발병해서 처음 막 상담실에 데려오고 병원에 막 데려가고 이러는 가족들 처음 한 1년, 2년 이 시기에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한 10년쯤 지난 가족들하고 또 20년, 30년 지난 가족들하고 제가 볼 때 차이가 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이 통과하는 시점이 가족들마다 달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초반기 빨리 끝내고 중반기로 넘어가고 중반기 빨리 끝내고 후반기 특성도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계속 초반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어떻게 잡았냐면 초반기 가족들 그의 경우에 초반기를 제가 1단계라 했고 중반기를 2단계라 했고 후반기를 3단계라 했는데 이 1단계 그러니까 이 초반기에는 가족분들이 주로 증상과 약물치료에 초점을 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증상 없애느냐 그리고 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약물이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하면 약을 먹일 거냐 그 다음에 약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맞는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기를 다시 제가 두 단계로 초반기의 전반, 초반기의 후반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단계로 나누어 봤는데 초반기의 전반에는 보면 주로 그것도
의사들이 권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대학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게 됐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사만 이 시기를 제가 이제 표현하는 말로 명의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진짜 훌륭한 의사만 만나면 우리 애 병 낫는다. 그래서 어느 의사한테 데려가야지 될까? 이제 이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 의사한테만 믿고 맡기면 그러니까 병원에만 대학병원에만 입원했다가 퇴원시키면 퇴원할 때 되면 다 고쳐서 멀쩡하게 만들어 퇴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는 퇴원할 때 근데 보니까 멀쩡하지 않고 아직도 증상이 많이 남아있고 문제가 많아도 무조건 하고 저 병원에만 계속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속 꼬박꼬박 다니면 1년, 2년 지나면 그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 같고 이렇게 돼서 다니는 거죠. 이런 이제 시기가 있고 그런데 1년, 2년 병원에 다녔는데 그래도 병이 안 낫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약이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이때부터 가족이 막 약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약을 가족들이 넣었다 뺐다 해요. 이제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겠다 빼고 저 약은 더 넣어야 되겠다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이 직접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기죠. 내가 애 병 낫게 하겠다. 의사 못 믿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접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데 이런 이제 초반기가 있는데 요 초반기에는 이렇게 증상 없애는데 막 주력을 해요. 증상만 눈에 보이고 한데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증상 말고 딴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증상은 뭐 좀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 년 지내는 사이에 보니까 애가 사회생활을 안 하네. 사회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휴학했다가 나중에 자퇴했다가 학교를 못 나가고 있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나가고 있고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되고 있고 뭐 등등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지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애가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 이제 문제가 착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근데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에 착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시기에도 제가 볼 때는 두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초반하고 후반하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그리고 뭘 어떻게 할라 해도 애를 끄집어낼라 해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할라 해도 안 되고 애가 계속 어디를 가자 해도 안 가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그 다음에 부모가 대화를 시도하고 뭐를 시도해도 안응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려고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지금 손을 못 쓰고 내버려보고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가족들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요. 그래서 이런 국리라고 저런 국리라고 해서 어쨌든 끄집어내려고 이제 이렇게도 방법을 써보고 저렇게도 방법을 써보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은밀한 가족 주도적 지원이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왜 은밀한이라고 했느냐 하면 앞 단계 여기에서 증상 없애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들어서 약을 넣었다 뺐다 하고 가족이 애를 데리고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고 막 이러던 그래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던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이거 학술적 용어 아니에요. 제가 붙인 용어예요. 제가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지원이라고 붙였거든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애한테 막 강요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막 오만사방으로 애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러던 시기가 있고 그런데 애가 처음에 이 단계에서는 오만사방으로 막 끌고 다녀도 따라다니던 애가 어느 날인가 딱 버티고 죽어도 이제 안 따라다닐라 하고 이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 그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이제 부모들이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 뭔 방법이 없나 해서 이제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은근하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애로 하여금 어디 뭔가를 시작하게끔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걸 은밀한 가족 주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이든지 간에 노골적이든 또는 은밀한 노골적인 방법이든 또는 은밀한 방법이든 간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족이 먼저 답을 찾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애를 자꾸 그리로 끌어당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주도적이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 단계가 지나고 그럼 이 치료의 중반기 애를 어쨌거나 간에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처음에는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다. 직업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월급 받는 직업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서 풀타임 직업, 목표,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가다가 직업을 좀 잡았나 싶더니 좀 있다가 또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 좀 하나 싶더니 또 때려치우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세월이 10년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월급은 안 받아도 월급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표현하자면 포기했다. 이제 직업이고 뭐고 직업이 있다는 게 꼭 중요하나. 뭐 친구가 있다는 게 꼭 중요하나. 꼭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무슨 정해진 무슨 답이 있겠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이제 애를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애를 쓰던 가족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라고 이제 들어가면 후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후반기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단계가 되게 되면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를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편안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단계 후반기가 되게 되면 이제 현실, 하루하루의 현실에서 지하고 내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자, 재미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이래 현실에 이제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려놓기와 수용.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도와주는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주도적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하자는 대로 해라. 나는 도와주기만 할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변화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년 안에도 후반기 가족의 태도가 돼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분은 죽는 날까지도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볼 때 가족들이 이렇게 치료 시작을 하기 전 단계의 가족들의 어떤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특성이나 뭐가 있고 치료 그다음에 치료 시작한 이후에도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초반기다, 후반기다, 중반기다, 후반기다 이렇게 단계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가족들의 변화가 초반기 가족의 특성과 중반기 가족의 특성과 후반기 가족의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초반기 가족들은 흔히 보면 막 안절부절하죠. 안달복달하죠.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어쨌거나 간에 이건 없애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없애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절에서는 안 돼. 절에서는 안 돼. 절에서는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이 문제 행동들, 증상들 이것들을 없애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기. 없애는 방법도 무조건 하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 여기에 초점을 두는 요 단계가 초반기 가족이고 중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초반기에서 중반기 넘어갈 때에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중반기로 넘어가기도 해요. 증상이 여전히 심하면 환청이 여전히 심하고 망상이 여전히 심하고 등등 여전히 심한데도 그래 뭐 증상 있어도 어쩔 수 없지 괜찮아 하고 중반기로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지가 중요한 건 밖에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친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눈 뜨면 할 일도 좀 있고 그래서 뭐든지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회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관심의 초점을 증상에다 두지 않고 얘가 하루하루 지 생활을 잘하나 사회생활을 해내고 있나 어떤 지가 매일 눈 뜨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데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는 이 변화가 증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가족도 있지만 상당수는 증상은 이제 문제가 옛날만큼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든지 또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증상이 처음보다는 증상이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증상보다는 사회생활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흔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증상이 처음에는 증상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증상에 매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증상보다도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에서 낙오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리로 넘어오는 그래서 초반기 가족들의 특성에서 이제 중반기 가족의 특성으로 넘어오는 요런 게 이제 흔히 왕왕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중반기 가족의 특성을 보이다가 후반기 가족의 특성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 사회생활을 시키도록 하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단계가 있다. 시기별로 이렇게 초반기 가족이다, 중반기 가족이다, 후반기 가족이다라고 할 때는 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전에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까지는 강의를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둔 게 있어요. 근데 후반기 가족에 대해서는 강의를 못했고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변화 단계에 대한 제 12가지 가설 하는 것을 그 무렵에 강의를 하려고 자료만 만들어두고 애초에 강의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뒀던 자료를 꺼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올려놨던 강의가 보면 지금 촛불추천 288번에서 제목이 초반기 가족의 경험과 변화 과정이라고 해서 올려뒀는데 이게 아마도 요 강의를 할 때가 제가 4기 강의 할 때 강의를 했거든요. 4기 강의가 작년 1월, 2월, 3월, 4월에 강의했던 게 4기 강의예요. 그때에 올렸으니까 작년 1월 달 내지는 작년 2월 달에 올린 강의가 요 강의예요. 초반기 가족에서 올렸는데 자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요 오른쪽에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초반기 들어가기 전에 요 영상에 올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초반기 가족이라고 해서 작년 1월 무렵에 올려뒀던 요 촛불 추천 288번이라고 하는 영상. 시간이 되게 길죠. 1시간 58분 분량이에요. 이때에 주로 요 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의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적적인 해결을 바란다. 하루아침에 깜쪽같이 굿을 했더니 낫기를 바라고 뭐를 했더니 낫기를 바라고 또는 그냥 내버려두면 낫기를 바라고 이렇게 병을 인정하지 않고 기적적인 해결을 바라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예, 고범 유인물 있죠. 지난번에 보자 어디서 뵀더라? 뵀는데 아 양평에서 아 뵀었구나. 어 그렇구나. 예예.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네. 제가 양평에서 들으셨던 분들을 제가 양평으로 교육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대구로 오라 했던가? 양평으로 가도 되는 건가?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따가 나중에 끝나고 의논해 보셔요. 제가 이제 아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는 제가 양평 교육을 계획을 안 잡았던 모양이네요. 그랬다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의논하고 정했네요. 그래서 양평에서 매주 화요일. 근데 혹시 직장 다니시면 평일에 안 되시면
양평은 못 오시죠. 양평은 화요일, 평일에 화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겠다라고 제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게 시간이 되셔요? 한 명만 돼요? 그러면 댁으로 오셔요. 두 분 같이 들으셔야 돼요. 한 분 들으시기보다. 예, 그래서, 자, 강의하던 중인데, 자, 오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건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 강의 초반기 가족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작년 1월 무렵에 해서 올려뒀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1시간 58분 분량입니다. 꽤 긴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요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촛불 추천 288번. 이때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족들이 크게 볼 때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에 가족들의 특성은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적적인 해결을 바란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초반기 중에 첫 번째 시기 초반기 중에 치료의 초반기 가족들도 다시 전반, 후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 생각하면은 첫 번째 시기에서는 목표가 완치예요. 완치를 바란다.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때는 가족들이 계속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그거죠. 이 병이 낫습니까? 이 병이 완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진 모르겠는데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깜쪽같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완치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이 병이 완치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죠. 완치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이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죠?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 가족들이 이 시기에는 발병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망상이 생긴다, 망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와해된 행동을 보인다 등등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조증 증상을 보인다,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가 와서 가족들을 거칠게 대한다, 난폭하게 대한다,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 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병에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야 됩니다 하면 입원을 시키고 약 먹여야 됩니다 하면 약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입원만 시키면 나중에 깜짝과 퇴원할 때 되면 애를 낫게 만들어서 퇴원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약 먹어야 됩니다. 한 몇 달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이때는 약의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화 오셔서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하면 애가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약 먹으라 해서 애 지금 약을 먹이고 있는데 왜 애가 안 좋아지느냐. 그럼 약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면 이제 보름 됐다라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 보름 만에 무슨 약을 먹고 그나마 조금 좀 약 먹고 뭐가 변화가 생기려고 하면 적어도 한 석 달, 넉 달 가야 됩니다. 더 기다리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때는 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병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일단 병이 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사의 권위에 의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두 달, 세 달, 네 달 가도 애가 병이 안 낫고 계속 갔다가 그렇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러면 계속 어떻게 하느냐 의사한테 계속 쫓아가려 하는 거죠. 의사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려 하는데 문제가 이제 의사가 친절하게 궁금한 거에 다 답변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의사한테 쫓아가도 몇 마디 물으면 막 그냥 뭐 이제 됐다 하고 나가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족분들이 온 사방에 수소문을 하죠. 그래서 좀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나 해서 이제 의사
내지는 전문가들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주로 이제 교육을 들으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을 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이제 막 보다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이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의사들도 요즘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올리니까 어떤 의사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 의사 강의를 듣고 귀에 딱 들어오면 그 의사한테 이제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아무튼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 최고의 전문가한테 맡기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흔히 이때 의사가 대학병원에 있는 서울대병원 또는 삼성의료원, 연대병원 등등 이런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의사들한테 이제 가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시기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한 1년이 가도 차도 별로 크게 이렇게 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에 살살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분들이 의사 말만 듣고, 처음에는 의사 말만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둬도 되나? 과연 약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약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상당수 가족들이. 그래서 약물만 몇 년씩 공부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완전히 이제 약만 들고 파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한테 이제 가더라도 주로 이제 약을 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의사들한테 이 약을 좀 더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 약을 빼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과감하게 본인이 이제 약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약 처방해줘도 약을 절반으로 줄여서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개 중에서 이 약은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랬다고 또 모아놨다가 다음에 필요하면은 본인이 그 약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시기 치료의 초반기, 이 치료 초반기 가족들은 관심사가, 주 관심사가 어디가 있느냐, 무조건 하고 증상에 관심사가 가 있는데 무조건 증상 없애야 된다. 이게 문제 행동이니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그래서 이때는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는 것이죠.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해서 증상을 없애는 데다 초점을 두는데 대다수 가족들이 이 증상을 없애는 거를,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증상 없어질 것이다. 또 약, 제대로 된 약 찾아서 약만 제대로 된 약 찾으면 이 증상 없어질 것이다. 이 문제 행동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주력하는 시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가족들을 제가 하는 표현으로 명의를 찾아서,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표현으로 명약을 찾아서,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드디어 증상 이외에 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이느냐,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더라. 야가 이제 직업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 지방에만 틀어박혀서 친구 하나 없이 이렇게 고립되어 지내니까 이제는 뭐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영영 낙오할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애를 어떻게 여하이 사회생활을 시킬 거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기 가족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려뒀는데 요게 이제 촛불춘천 289번이죠. 그래서 초반기 가족들이 증상과 약물이 관심의 초점이라면 중반기 가족들은 사회복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반기 중에 첫 번째 시기 했는데 이때는 가족이 치료자 역할을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물러난다 하는 거예요. 약을 넣었다 뺐다 하던 걸 이제 포기하고 약은 그냥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만 이제 먹인다 이런 거예요. 뭐를 가족들이 들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하던 걸 이제 포기하고 물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흔히 당사자
가족의 은둔과 고립이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까지는 가족들이 온 사방을 끌고 다녀요. 애를 병 낫게 하겠다고 병원에도 가야 된다, 상담실에도 가야 된다. 아직까지 상담받을 때가 안 된 애를 데리고, 뭐 상담받을 때가 안 됐다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고, 아무튼 애는 상담받을 의욕이나 욕구가 없는데 억지로 상담을 받으러 데리고 가는 거죠. 저기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온 사방을 끌고 다녀요. 아무튼 병원도 데리고 가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무조건 하고 병이 낫겠다 싶으면 이제 온 사방에 데리고 가는데, 이 시기 초반기 때에는 애들도 그래도 곧잘 말을 들어요. 초반기 때에는 약 먹자 하면 약 먹고, 또 어디에 가서 상담받자 하면 따라가 상담도 받고 하는데, 이때의 초반기 때에 애가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부모가 들어서 억지로 뭘 하고 했던 게 이제 이후에 가면은 안 좋게 이제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부모가 시키는 걸 일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상담도 안 받겠다 딱 버티고, 약도 심하면 약도 안 먹겠다 딱 버티고, 아니면 그나마 약은 먹어주고 딴 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그나마 양호한 경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는데,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어찌됐건 일단은 당사자의 증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초반기가 얼마나 가느냐, 정확하진 않지만 짧게 가는 경우 제가 볼 때는 한 2년, 길게 가면 한 5년 정도 가는 것 같더라. 물론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한 2년에서 5년 정도가 초반기인 것 같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어찌됐건 약을 찾아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뭐를 하고, 또 의사들도 병원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약을 이렇게도 증량시켜보고 감량시켜보고 약 종류도 바꿔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약이 찾아져요. 그리고 약의 힘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조건 가족 뜻대로 막 강요하고 하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상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당사자가 문제가 처음에 보였던 문제들, 증상이나 문제들이 조금 가라앉는 거죠. 한편 요거는 좀 가라앉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 즉 바깥을 안 나가려 하는 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애가 이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가족하고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뭐냐면 가족들이 이제 한편으로 무력해지는 거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해봤거든요. 가족들이. 자, 좋은 의사 만나면 될 거다 생각해서 막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으로 바꿔도 받고, 그 다음에 약만 찾으면 된다 생각해서 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가족이 스스로 약도 넣었다 뺐다도 해보고, 또 뭐 하면 된다 해서 또 그 앞에 막 운동시키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해서 막 하기 싫어하는 놈을 데리고 억지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건 가족들이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 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애가 딱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 는 애가 자 운동하자 하면 같이 산책하자, 운동하자 뭐 하자 하면 애가 싫어도 따라주고, 약 먹자 해도 애가 싫어도 먹어주고, 상담받으러 가자 싫어도 따라다니고 하던 애가 어느 날인가 안 하겠다고 딱 버티는 거예요. 이제 상담 안 받겠다, 산책 같이 안 나가겠다, 뭐 안 하겠다. 이제 부모가 관여하면은 이제 방문을 닫아버리죠. 이제는 부모하고 얼굴을 안 볼라 하고, 부모가 없는 한밤중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몰래 밥 먹고 들어가고, 이제 완전히 부모하고 대화 단절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답이 안 나오죠. 자, 이때에도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내버려 두고 지켜본다 했는데,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싶어서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약을 먹어주는 애도 있고 약을 안 먹는 애도 있어요. 부모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의 부모들은 첫 단계, 초반기 단계의 부모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초반기 단계의 부모들은 오직 증상만 보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래서는 안 돼. 저 망상 저거 없애야지 돼. 저거 환청 저거 없애야지 돼. 또는 와해된 언어 행동을 보일 때 그런 거 없애야 돼. 뭐 무슨 조증 증상 보일 때 저거 어떻게든 조증 증상 저거 가라앉혀야지 돼. 우울증 들어가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 증상이 초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단계는. 그런데 이제는 증상만, 증상 저거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망상이 있건 환청이 있건 그거 있어도 뭐 별거 아니더라. 근데 문제는 증상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보이는 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 집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요하이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저게 이제 아무것도 지금 뭐 미래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어디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일체 안 만나려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생활을 안 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되고 고립돼서 있는 이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더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더 관심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방에만 틀어박혀서 있어도 부모하고 얼굴을 안 봐도 할 수 없이 내버려두고, 이제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거죠. 내버려두고 지켜보면 간섭을 안 하면, 내버려두면 이제 애가 부모와의 관계가 살살 다시 좋아져요. 살살 이제 완전히 부모를 차단하고 이제 접촉을 거부하던 애가 살살 다시 이제 부모한테 말도 시키기 시작하고, 부모가 뭐 막 말을 하면 조금씩 이제 대꾸도 하고, 카톡 보내도 응답도 없고 문자 보내도 응답도 없던 애가 이제 카톡 보내면 응답이 조금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내버려 두면 다시 애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전술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앞전에 초반기 가족일 때는 부모들이 판단을 해서 아 어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어느 상담실에 데리고 가야겠다,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애한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냥 애 뜻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루 생활에서도 아침 시간에는 이거 해야 돼, 오후 시간에는 이거 해야 돼,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막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주도적인 방식인데, 그러니까 부모 주도적인 방식인데 노골적이다 해서 제가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방식을 썼다는 게 처음에는. 근데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방식을 쓰다가 보면 한동안 1년, 2년 애들이 따라주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딱 버티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손을 놨다가 다시 애가 이제 딱 부모하고 차단했던 애가 다시 부모와 관계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되면 부모들이 국리를 해요. 아, 예전에 이제 노골적으로 했더니 이제 딱 버티고 안 하니까 이제는 은근하게 부모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은근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국리를 하고 애한테 이렇게도 제안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한, 그래서 제가 이제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방식, 그다음에 은근한 가족 주도적 방식 이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붙인 거예요. 이건 학술 용어 아니에요. 아무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 은근한 가족 주도적 방식을 쓴다는 게 은근하게, 은밀하게. 그런데 어차피 노골적이냐 은밀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공통점이 뭐냐면 정답을 가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 무조건 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뭔가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 저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된다.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는 목표, 답을 가족이 정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조금 더 현명한 가족들은, 조금 더 인내력 있는 가족들은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죠. 물어보면서 하지만 물어보고 정하긴 내가 정하는 거죠. 물어보고 이렇게 내가 끌고 갈 방향을 딱 정해놓고 내가 끌고 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돼야 되는 그림을 내가 그려낸다는 거예요. 지가 그려내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게 만들까를 끊임없이 궁리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게 은밀한 가족주도적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반기 가족들의 특징인데 이 중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일이 보세요. 제가 이전에 강의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초반기 가족 해놓고 1시간 58분 강의했어요. 중반기 가족 해놓고 1시간 32분 강의했어요. 그리고 중반기에 늪해서 2시간 21분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올렸다가 합본으로 올렸는데 2시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게 가족들의 이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자, 이 중반기에는 자칫하면 중반기의 늪에 빠진다. 자, 중반기의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의 문제는 그러니까 가족이 주목하는 당사자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회로부터 낙오된다. 사회생활을 안 한다. 이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사회생활을 안 한다 하는데 은둔과 고립이 흔히 이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은둔과 고립.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사람들 인간관계를 끊고 은둔과 고립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잘못하면 이 은둔과 고립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 뭐 2, 3년 방 안에 있다가 나오면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 은둔과 고립 들어갔을 때 10년 이상을 방에 틀어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하고 관계 단절하고 완전히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죠. 이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 시기에 뭐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해서 청소년 시기에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게 없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현병, 조울증 문제가 있는 애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병이면서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 조울증은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로는 잘 안 가죠. 우울 시기에는 완전히 들어가 있지만 조증 시기에는 온 사방을 돌아다니니까 조현병은 흔히 은둔과 고립으로 들어가는데 조울증은 조현병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지가 사람을 찾아서 다니거든요. 조현병은 조울증은 큰 문제가 외로움인데 외로움. 외로워서 절절절절 매는데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좀 달라요. 조현병은 불안해서 절절 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절절절절 매니까 조현인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으로 틀어박혀요. 자기 방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 속으로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망상이 현실보다 더 안전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망상 속에서는 아마 숨을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현 쪽 애들은 두렵고 겁이 나고 이게 문제고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는 그것이고 조울증 애들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늘 외로워해요. 외로워서 절절매요. 자기를 이뻐해 줄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그립기 때문에 자기 이뻐해 줄 사람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이걸 해결하려 하는데 사람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잘하려 해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뭐 엄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자꾸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조울인 애들은 일을 벌려서 성급하게 벌려서 사고를 쳐대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찌됐건 둘 다 공통점이 사회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현 쪽은 고립되어 있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고 조울 쪽은 사회생활 계속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쌓았다가 완전히 자기가 다 허물어뜨리고 엉망 만들어버리고 쌓았다 허물어뜨리고 사회생활이 완전히 이렇게 돼서 겉보기에는 사회생활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자꾸 허물어뜨리니까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는 거예요. 양상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중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생활 부분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 은둔과 고립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중반기에 늪이라 하는 거예요. 이 늪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이것은 가족의 힘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제 이야기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중반기의 늪이라는 이 주제 동영상에서 다룬 것이 국가적 대책,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정책, 가장 대표로 가정방문 서비스가 돼야 된다. 또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를 활용해야 된다. 또 당사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쉼터, 서울에서 드디어 이제 회복센터라고 해서 맹쉼터 개념인데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걸 회복센터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범 케이스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송파 쪽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 문화센터. 치료라는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것은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런 문화센터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편견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학교 교육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중반기의 늪에 빠졌을 때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환자는 당분간 내버려 둔다. 환자를 붙들고 자꾸 네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환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고 어떨 때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느냐? 생명에 문제가 생길 때. 지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는 내버려 두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무조건 힘쓴다. 나하고 지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한다.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저절로 해결돼요. 관계만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하려 해도 되는 게 없다는 게 무조건 그래서 초점을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가족이 먼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 가족이 먼저 교육받아야 되고 가족이 먼저 심리 상담 받아야 되고 가족 입장에서 안 되는 게 뭔가 나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답은 이거예요. 중반기 늪에 빠져서 환자가 당사자가 꼼짝을 안 하고 있을 때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를 제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는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지는 제가 지 문제에 빠져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를 끄집어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초반기 가족들이 하던 노력하던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지 문제로 지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를 바꿔야 된다 해서 지를 어떻게 하려고 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처음엔 지를 어떻게 하려고 기를 쓰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듣는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자 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 먹자 약도 먹고 뭐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지는 애들이면 좋은데 안 빠져나오고 딱 버텨버리면 이제는 병원에도 안 간다, 약도 안 먹는다, 상담도 안 받겠다, 뭐도 안 하겠다, 운동도 안 하고 등등등등 딱 버티는데 딱 버티는 애들을 계속 뭐 하자 하면 애들이 방문을 걸어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문 걸어 잠근 애들을 가지고 자꾸 또 뭐 하자 하면 애가 나중에 실종돼버려요. 증발해요.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해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 이제 가는 거예요. 애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돼서 이제 가면 중반기로 딱 넘어오는 게 중반기 가족들이 되게 되면 초반기 가족들은 어떻게든 애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애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게 약을 먹이면 바뀔 거라고 믿고 약 먹어야 된다고 믿고 아니면 전문가가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런 것, 애를 바꾸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초반기에서 이게 노력이 이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성과가 없으면 이제 가족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애는 안 하겠다고 딱 버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반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의 눈에 처음에는 문제 행동들만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 행동보다 더 심각한 게 사회에서 고립되는 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없고 초반기에는 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바꾸려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걸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 아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애를 놓고 지켜만 본다 하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데 요런 이 지켜보는 단계에서 자 잘하면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가족들이 다음 답을 못 찾고 계속 헤매면 이제 그때는 중반기에 늪에 빠져서 이게 오래 간다 하는 거예요. 오래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는 환자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다.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는 거예요. 약 먹이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럼 백약 어떻게 가족이 강제적으로 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는 게 가족이 들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지는 점점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환자는 내버려 두고 자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뭐냐? 무조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이다. 요거를 저희가 그렇게 표현해 지가 내한테 와서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 지가 나로부터 도망가게 만들면 안 되고 자 이전의 단계에서 내가 자꾸 뭐를 어떻게 지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지가 나로부터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자 도망을 이제는 내가 지를 바꾸려고 하니까 지가 도망을 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를 바꾸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질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자, 뭐가 딴 거는 안 바뀌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백수로 지내도 된다. 망상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가 내한테 이만큼 도망가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오게 할 거냐. 자, 내가 질을 도와주고 싶으면 지가 나한테 도망간 상태에서는 내가 질을 도와줄 길이 없어요. 지 마음. 지가 내하고 관계가 내하고 마음이 내한테 다가와야 도와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가오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지가 내한테 다가오게 내 대화 단절이 되어 있는 애가 어떻게 하면 대화라도 하게 될 거냐. 얼굴을 안 보는 애가 어떻게 하면 얼굴을 볼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게 다가오게 할 거냐. 그러니까 관계 개선에 무조건 초점을 둬라. 이제는 병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친다 이 생각. 갖지 마시면 병 있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이다. 망상 있어도 그만이다. 이거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시킨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백수라도 괜찮다. 뭐라도 괜찮다. 이거 다 괜찮다. 모든 건 다 괜찮다. 오직 내하고 얼굴 보고 지내자. 내하고 이 대화라도 나누고 지내자. 내하고 같이 살자. 내하고 지하고의 관계만 요것만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걸 신경 쓰는데 이거를 신경 쓸 때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내 안에 걸림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걸림돌 때문에 지가 나한테 도망가고 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걸림돌이 없어지면 지가 나한테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걸림돌이 뭔지를 봐서 내 안에 걸림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상담받아야 되고 가족이 먼저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어려움이 뭐냐면 대다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고 지가 비정상 아니냐.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지가 병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가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으로는 다음 진도가 안 나가진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중반기의 늪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동안 5년 세월, 10년 세월 그 이상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이 길어지는 게 해결이 되느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쪽 중에 한쪽이 결단을 내리면 해결되죠. 무슨 말이냐면 애가 부모를 포기하든지 애가 이제 부모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은
난 부모의 도움받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 혼자 일어서요. 애가 부모를 포기하고 일어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가 부모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 입장에서는 부모가 안 바뀌면 나도 안 바뀐다고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 부모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진도가 나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애가 결단을 내리면 진도가 나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부모가 바뀐다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느냐? 자, 바뀐다는 건 항상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뀐 게 아니죠. 내가 지를 대하는 태도가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건 바뀐 게 아니죠. 내가 나 자신이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 옳다고 고수하는 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부모들로서 참 깝깝한 지점이죠. 자,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잘 살아왔죠. 잘 살아왔는데 세상의 다른 부분은 다 뜻대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뭐란 친구 관계 다른 부분은 다 뜻대로 됐을 텐데 자식만큼은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만큼은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자식하고 이게 원만하게 잘 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이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자식하고의 관계. 자,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거 뭐가 중요한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나한테는 오직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은 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다. 네 얼굴 보고 우리가 같이 잘 지내는 거다. 라고 이게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야지 되죠. 지하고 내하고 잘 지내는 걸로 친구들하고 내가 잘 지내는 거 사회적으로 박수 받고 지내는 거 이거 다 소용없다. 나는 네하고 잘 지내는 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초점이 바뀌어야지 됐죠. 이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진짜로 가족분의 삶에 대대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이러면 지하고 다시 이제 지하고 이 내 안에 걸림돌이 제거가 되면 지하고 다시 이제 관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정신적 가족분들끼리도 여기 오시는 가족분들이 각자가 보면 내 자식의 문제를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내 자식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른 가정의 문제가 내한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살려야 되고 지 자식은 지가 살려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내 자식은 할 수 없다. 보류. 남의 자식이라도 내가 살려주겠다. 관심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누군가가 들어서 내 자식을 살려주려고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로가 바꿔서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데 어디 가면은 그런 비유하잖아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비유 들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천국에는 갔더니 긴 숟가락 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떠먹여주고 있는데 그 천국이고 지옥은 긴 숟가락 가지고 각자가 지 입에 넣겠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고 다 흘리기만 하고 다 배고파서 난리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드는 비유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족 애가 집에 틀어박혀 있고 애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등등 할 때 물론 내가 내 애를 위해서 뭐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내 애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여기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답이 없을 때에는 내 애는 내버려 두고 안 죽으면 됐다. 이대로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된다. 사람은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남의 애를
남의 애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남의 애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오히려 어느 날인가 이게 내 애한테 복으로 돌아온다. 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만일 환자가 동의한다면 심리상담을 받게 합니다. 심리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 대다수 환자들이 자기 문제 인정 안 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하고 심리상담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이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국가적인 대책,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소감해놓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자, 이 중반기에 늪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죠. 대대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가족과 당사자들의 역량 결집과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힘만으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았던 동료들이, 환자들이 다른 이런 가정들을 방문해 줘야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가정 방문 서비스인데 가정 방문을 해도 다른 가족이 다른 가족의 가정을 방문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언해놓고 정부에 제안해야 할 정책사항이라고 1순위 정신건강 영역 내의 일자리, 직업, 정신건강 영역 내에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 정식 직업을 만들어달라. 가족 지원가들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정식 직업을 만들어달라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중반기 늪 문제에 대한 대책, 특히 은둔과 고립 및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 중반기 늪이라는 동영상에서 촛불 추천 290화는 작년 1월달, 2월달 무렵에 올린 동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족의 변화 과정 중에서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촛불 배정교의 가설 12가지라고 해서 당시에 작년 1월, 2월 무렵에 이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에 대한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했던 게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중반기에 늪 해놓고 이제 후반기 가족, 그리고 이 변 12가지 가설 이렇게로 자료 준비를 쫙 해놨는데 실제 강의했는 게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그리고 중반기 늪까지 강의하고 자칫하다간 이걸로만 8기가 다 그냥 끝날 판이어서 요거 하는 데까지 총 4회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단하고 후반기하고 12가지 가설은 그때 강의를 안 하고 생략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자료를 끄집어내서 지금 그중에서 후반기 가족에 대한 강의는 일단 생략하고 12가지 가설 강의를 하겠다 하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중에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족의 변화 과정에 크게 네 가지 시기, 세 단계가 있다. 치료 시작 이전의 시기, 치료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해서 세 단계라고 하는 게 초반기를 1단계, 중반기를 2단계, 후반기를 3단계라고 해서 이제 이런 가족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초반기의 특징이 뭐고, 중반기의 특징이 뭐고, 이 중반기의 늪은 뭐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는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생략했지만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거 다 합치면 여기 보면 시간이 1시간 58분, 1시간 32분, 2시간 21분 해서 한 7시간 가량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가족들이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